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슬렌더리나 더 스쿨 학교 편입니다. 다른 것들을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, 오늘 드디어 슬렌더리나 시리즈 6편 찾아왔습니다. 바로 학교 편인데요. 여기에서 그레니에 나오는 그 곰인형의 뭐 진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, 과연 어떨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Let's go! 우와, 학교가 굉장히 크네요, 근데. 이때 여기가 어디야? 초등학교야? 뭐 중학교야? 열쇠를 찾으라는 것 같은데. 자, 한번 쭉쭉쭉쭉 뒤져봅시다. 게임이 쎄하다. 슬렌더맨가 쫓아오진 않나 보네요. 다행이다. 아, 쫓아오는 거면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. 잠깐만. 저 뭐야? 설마? 오! 곰인형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네요. 아, 확실히 슬렌더린다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런 곰인형인 것 같아요. 여기 뭐 학교인 것 같... 아, 말좀 하자야. 이것도 뭐야? 아, 회복 아이템이구나. 아, 이거 바로 먹는 게 아닌데. 이건가? 띠용? 뭐야 저게? 랜턴이야? 아니면은 뭐 나사 같은 건가? 뭔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저거를 8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 곰인형을 먹어야 되는 건가? 야, 곰인형 들수 있어. 대박. 아, 이거 뭐 곰인형을 들어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건가? 아니, 슬렌더리나에서 이렇게 그린이에서 들고 다니던 곰인형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. 약간 그레니하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. 오케이, 키 하나 썼고요. 아, 아직 피가 많기 때문에 아직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 서랍도 다 뒤져야 되는구나. 좋았어, 발견. 책상에 있는 쪽은 무조건 다 뒤져야 되네. 자, 1층은 다 뒤진 것 같거든요. 지하도 있나? 야, 지하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. 들어갈게요. 오케이, 키 하나 썼습니다. 오, 뭐야? 뭐 하는데요? 아, 퓨즈구나, 이게. 퓨즈를 8개를 찾아서. 슬렌더리나 자꾸 말하는 도중에 좀 튀어나오지 말아줄래? 8개를 찾아서 뭐를 작동시키는 건가 본데? 오케이, 하나 더 발견. 나이스. 아니, 곰인형의 용도는 뭐야, 그러면? 아무것도 없고요. 진짜 소리 소문 없이만 좀 튀어나오지 마라. 아, 슬렌더리는 또 어떤 원한이 있길래 죽어서도 이 학교에서 또 돌아다니는 걸까요? 뭐 어디에나 다 있어 근데 항상. 아, 이거 아직 체력 많으니까 좀 아껴둡시다. 어우, 화장실 더러운 거 봐. 으이. 아. 오케이, 퓨즈 발견. 피가 약간 간당간당하다. 이쯤에서 하나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어이? 자, 어디로? 야, 슬렌더리나야. 그게 숨은 거니? 어? 아니, 좀 숨을 거면은 티좀안 나게 숨든가, 어? 와, 여기 다 뒤져봐야 되네. 오케이, 퓨즈 발견. 나이스. 자, 슬렌더리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을게요. 두 개만 더 찾으면 되겠는데? 이거 뭐 별거 없네. 아, 슬렌더리 한번더 튀어나올 때가 됐는데. 여기서 오케이. 자, 깔끔하게 찾았고요. 자, 그럼 뭐야 이제 탈출이야? 아까 그 지하실로 다시 내려갑시다. 지하실 내려가니까 그뭐 퓨즈 끼는 거 있었거든요. 곰인형을 들고 내려갑시다. 뿅. 문이 열렸다는데 어디? 밖으로 나갑시다. Let's get it! 아니었어? 잠깐만, 어디 문이 열린 거야, 그러면? 그래, 아직 3층도 안 가는데 이렇게 쉽게 내보내줄 리가 없지. 아, 여기 문이 열린 거구나. 뭐야, 이 사진들은? 수업 시간에 슬렌더리나가 그린 그림들인 것 같거든요? 뭐야? 아,
호민이 형을 여기다 놔야 되는 거구나. 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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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고민이 형을 딱 놨는데, 뭔 사진 하나 생겼어요? 뭔 사진이야? 사진을 하나 얻었고요. 이거 갖고 이제 밖으로 탈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자, 가자! 빨리! 오케이! 어, 뭐야? 자빠졌어. 띠용? 슬렌더링 은하가 다가옵니다. 고민이 형 들고 쫓아오네? 어?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슬렌더링 학교편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저한테 다가오길래 전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슬렌더리나가 저를 죽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것은 바로 제가 그녀의 소중한 고민형을 돌려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역시나 슬렌더리나에게 있어서 그 고민형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. 자기의 그런 살아생전의 기억들이 담겨있는 그런 소중한 물건이라 제가 그걸 갖다 줘서 그런지 저는 봐준 것 같아요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슬렌더리나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